바닷가 돌틈 사이사이 가득한 이것의 정체. 플라스틱보다 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플라스틱을 줄여야 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래요. 쓰레기 없고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꿈꾸며 제로 원정대가 떴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제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고 나뉘고 처리되는 곳이죠. 오늘 이곳에 무슨 일로 사람들이 모인 걸까요?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텀블러 사용도 권장하고 저희 쪽에서도 ESG 경영 부분에서도 많이 힘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쓰레기 오염 때문에 제주도가 힘들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사실을 알고 더 이 참여해서 더 이 환경을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제주의 쓰레기 문제.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도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금일 행사는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 차원에서 도내 각 기업 및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환경 교육과 더불어 플로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원순환에 대한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7월 초까지 총 6회가 되고 있고요. 관광객,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존하기 위해 나오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 생활이 편리해지는 만큼 그 종류와 가짓수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로 인한 자연의 피해는 참혹합니다. 코에 빨대가 꽂혀서 피 흘리면서 계속 다니던 애를 구충해서 이 빨대를 빼주는 영상인데 너무 잔인해서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정말 괴롭게 소리를 지르는 이 빨대를 뺄 때. 특히 제주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1위라는 사실. 게다가 십수년 전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도 두 배나 늘었다니 이 작은 섬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 걸까요? 제주는 더하지 청정 지역에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다 소비를 할 것이야. 심각한 문제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함께 노력해 맑고 깨끗한 제주를 지켜내겠다는 마음들인 거겠죠. 저는 원래 제주 올레길 다니다가 제주 올레 클린 올레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거 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 바다 쪽에 쓰레기를 이제 보면서 걷게 되니까 좀 심각성을 느끼다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런 단체들이 제주도에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씩 참여하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 바다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뭔가 뿌듯함? 그런 게 되게 커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플로깅에 나서는데요. 돌 사이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게 쉽지 않지만 이미 여러 차례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뭔가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런 게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너무 만족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재방문 뭐 2차, 3차, 4차 계속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 달 살기 하면서 매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분들도 진짜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행하는 입장에서 또 같이 치우면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돌틈 사이사이 정말 쓰레기가 많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낚시 어구들, 먼 바다에서 흘러온 쓰레기들, 다양한 플라스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돌만 보였는데 와보니까 줄이 너무 많아서 이거 빼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 이게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생각으로. 어구에 있는 그 플라스틱 줄 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어선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고 해류에 밀려서 온 쓰레기들 같아요. 해류 따라 흘러오는 국적 불명의 쓰레기들. 이 쓰레기 문제가 제주를 넘어 이웃나라와 온 지구 전체로 연결돼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쌓이기도 하죠. 밑에 너무 많아요.
타면 탈수록 계속 나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와요. 이걸 다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와,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와, 돌틈이 진짜 많아요. 밧줄도 있고요, 플라스틱도 있고요, 병도 나오고요. 계속 돌 밑에 흙 있는 데까지 쭉 쌓여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주기적으로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어 제주 바다가 오늘 조금은 더 반짝반짝 빛날 것 같네요. 잠깐 동안 주웠는데도 벌써 마대가 묵직해지고 있습니다. 플로깅 행사 몇 번 참가했는데 느끼는 말은 점점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들 앞으로 점점 쓰레기 후세에 물려주지 않으려면은 쓰레기 이 플라스틱 사용량 점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대가 꽉 찼는데요. 그만큼 우리 제주 바다도 좀 더 깨끗해졌겠죠? 마음도 뿌듯해지는데요.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여기 한쪽에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해양 쓰레기 수거하시는 차량이 와서 차량이 이제 수거를 해가세요. 근데 일반인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게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깔아서 수거하시면 사진 찍어서 거기다 신고를 올리면 그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요. 다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현수막이 하얀색이네요. 이게 다회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얀색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글씨가 있을 거예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자,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출발! 제주도민으로서 천혜 자연 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는데 실제로 바다 주변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도 오늘 저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파이팅! 이게 깨끗해서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천연 환경으로 사랑받는 우리 제주. 늘어나는 쓰레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순 없겠죠. 덜 쓰고 덜 버리고 다 같이 함께 죽다 보면 우리 제주 늘 푸르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